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버스 안산센터 센터장 준입시반을 전임 맡고 있는 김라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센터 중등반을 맡고 있는 성만재입니다. 아무래도 대학교들이 실기 비중이 많다 보니까 공부는 좀 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의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실기 비중 높은 학교에 지원을 했더라도 그 성적이 발목을 잡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고2 여름방학까지는 웬만하면 내신 챙겨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적은 여러분들의 대학을 고를 수 있는 폭을 넓혀줘요. 그 다음에 그 대학의 문턱을 넘게 해주는 건 실기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관리 무척 중요해요. 높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예고 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부터 시험이 들어가는데,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들어가는 기간이 좀 달라요. 뭐 경기예고 같은 경우는 딱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 관리는 꾸준히, 학원은 한 3회 정도 나오면서 남은 시간은 공부에 좀 투자할 수 있게끔 2학년 때 쭉 하시고, 3학년 때는 실기 시간을 늘려서 실기력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충실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루 계획이 체계적으로 잡히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그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계획성을 갖고 행동할 수 있으면 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그게 안 되니까 선생님들한테 많이 의지하는 거랑 있는데, 마음가짐 잘 잡으시고 준비하시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전. 그렇게 해서 실행한 애들을 못 봤어요. 머리를 식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머리가 과부하가 됐기 때문에 손도 안 움직이고, 눈은 눈대로 높아졌는데 손은 안 따라와주고,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에 그림이 안겨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평상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보거나 아니면 모자 위주로 좀 손을 풀어보시던가, 그림을 다른 방식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런 그림 안 그려지는 시기를 저희는 슬럼프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못 그려진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미술 눈이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눈이 레벨업한 거죠. 그렇죠. 사실 눈이 먼저 레벨업을 한 거죠, 손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따라간다가 아니라, 아, 나 눈 레벨업했네, 나 이걸로 이제 그림 더 열심히 그려야겠다 하면서 좀 그걸 원동력으로 삼아야 돼요. 맞아요.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보는 시야가 레벨업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럼프 오면 되게 좋아했어요. 나 눈 성장했다 이러면서. 저는 닥터 슬럼프 좋아했어요. 기초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대포르메 형태, 만화적 유형으로 그리는 친구들은 기초를 배울 때, 아, 이걸 왜 해야 돼? 나 지금 충분히 캐릭터가 예쁜데? 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일정 수준 이상 자기가 그리는 그 대포르메 형태에서는 한계가 와요. 그럼 거기서 표현력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럴 땐 기초가 중요합니다. 근데 캐주얼 그리는 친구들이 이제 기초를 본인이 왜 해야 되는지 궁금증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갖는 편인데, 맞아요. 사실은 대포르메, 결국에 변형된 그림체는 저희 실사에 이제 기반돼서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사를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더 변형을 시키고 그 원리를 알고 들어가니까, 저는 기초 꼭 하라고 합니다. 기초 꼭 하셔야 돼요. 숙제를 안 하는 거는 학생의 본문을 잊은 거죠. 자기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전국에 대학 가고 싶어서 간절한 친구들, 예고 가고 싶어서 간절한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성실도가 없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를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마 이거 보고 있는 안산 예비반 친구들아, 이거 보면서 뭐야, 내 얘긴가 했을 거야. 지금 이제 만재쌤께서 순소리한 거 들었지? 쌤은 잔소리 안 할게. 숙제 해라. 빨리 다큐멘터리처럼 좀 눈물 흘린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봐. 좋아요. 숙제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니네 어제도 안 한 애들 내가 다 기억해. 사실 이제 제일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희 친구들 얼굴이 이제 삭삭삭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불안한 게 우리 애니버스 학생들일 거예요. 이제 본인 입시이고 본인이 인생에 달린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 흔들릴 때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혼자서 견뎌내지 말고 이제 각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많이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믿고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이게 마지막이죠? 저희 애니버스를 항상 믿어주시는 학부모님께 저희 항상 믿어주시고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애니버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걸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뭐 학원 상담이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 요 아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자, 안녕. 알림 설정까지. 아, 웃고 계셔. 아, 뭐가 이렇게 웃고.